낯선 외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만큼 정착하고 살 수 있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컸는데요. 그중에는 귀농을 앞두고 함께 진로를 고민하며 농사를 배운 청년들도 있습니다. 형님, 뭐하고 계세요? 잘하고 있나 보러 왔지. 와, 밭들이 진짜 잘한다. 잘 된 거야? 아니, 잡초 제거를 어쨌든 꾸준히 하나 봐. 밭은 되게 깨끗하다. 이게 뭐예요? 주키니. 아, 주키니야 이게? 그 호박 같은 거? 엄청 크게 자라는구나. 이것도 저거래. 따다가 따다가 죽는데 많이 심어놓으면 우리 잡초에다가 그 초장에 찍어 먹는 그거 아니야? 그거 맞아. 맞아 맞아. 자란 거 하나 여기 심었는데 이만하게 됐어. 얘가 제일 잘 자라. 이건 뭐야? 이거 공심채인데. 어, 공심채? 너무 중국에서 많이 먹는. 아니 너무 커.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크냐? 내가 언제 잘라야 되는지 몰라서. 오늘 하나 따서 볶아 먹어봤는데. 아, 볶여? 나무야, 나무. 볶여? 단다발 가져가. 이거... 나 무슨 웰딩 촬영하는 거 그런지. 아, 네. 이거 가져가서 위만 쳐가지고 위만 볶아 먹어봐봐. 이거 맛은 괜찮더라고. 나 웃긴다. 챙겨줄게. 아, 괜찮아. 왜? 이거 먹어. 괜찮아.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친형제처럼 물심양면으로 왕래하는 사이인데요. 정착 준비는 잘 돼가요? 지금 뭐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제일 고민은 뭐 와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뭔가를 농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겠더라고. 그렇죠. 이게 텃밭 수준이 아니라 그치. 생계 유지를 위한 농사는 완전 다른 거니까. 재밌어? 아니 그래 왜 저래 같은 재밌어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고추 따고 저녁에 저녁에 또 고추 따고 이러니까 이제 좀 재미를 없어요. 맞아 지금은 너무 루틴하지 맞아 계속 맨날 초록색만 보고 고추밭에 숨어 있고 이런 게 좀 재미는 없지만. 이런 거는 재밌는 거. 그냥 하나씩 알아가는 거. 그리고 오, 농사 배워가는 거. 여럿이서 지으면 재밌으니까. 둘이서 짓는 거보다. 꼭 왔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, 화이팅. 청소 잘하고. 화이팅. 다음에 또 보자고. 잘 가. 마을에는 준규 씨 부부처럼 농부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멋진 풍경과 힐링 공간을 제공해 SNS에서도 감성 카페로 유명한 곳이랍니다.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 핫플레이스 카페 한켠에 농부들의 다양한 농산물 플리마켓 공간을 마련해 두었는데요. 사무장님 감자 가져왔어요. 우리 감자를 일단 넣고 한번 여기 써볼까? 준규 씨 부부도 오늘 두 번째로 플리마켓에 유기농 감자를 상품으로 내놓습니다. 이 마을 농부들이 그날 생산한 채소들이니 의미가 남다른데요. 저희 거 감자 잘 팔렸어요? 어, 많이 팔렸지. 그래요? 얼마나요? 한 5개 정도 팔렸어요. 오, 감사합니다. 뜻밖의 큰 소득. 갖고 와봐, 사이즈 좀 봐봐. 외지 감자 출시 있는 거는 잘 해서 사주게요? 진짜? 정말요? 너무 쨍큰데? 어차피 나 일전에 아, 너무 작아서 못 한다는 거 아니야? 일전에 두 백은 사는데 어 이런 사이즈면은 좋아. 어 괜찮아요? 어. 이런 사이즈 몇 박스 나올 것 같은데? 엄청 많이. 박스에 드릴게요. 저희 박스 수작업, 많아요. 수작업 그래서 하나 한 땀 한 땀. 600kg 600kg 저희 사줄게. 디어 맥카디어 킬로당 얼마?
그건 뭐 가격을 봐야지. 이거 영상 남아요, 자료? 봐야 되지 뭐. 어차피 나는 사는데. 아, 진짜 대박이야, 대박. 유기농이니까. 유기농이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뭐. 아, 낫게 해드려야죠, 저희가. 당연히. 덕분에 수월하게 정착하는 것 같아요. 다행이다. 더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. 네,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. 저기 앞으로 천천히 조금 길게 보고 한번 잘 가보자고. 형님도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. 알겠어. 고맙다. 갈게요. 마을 사람들 덕분에 부부도 큰 힘을 얻습니다.